반갑습니다. 자, 박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10해양품에 이어서 오늘은 10지품으로 들어가. 10지품이 중요한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복습으로 교재 203쪽 보시면 10해양 10가지 나와 있죠. 따라 해볼까요? 10해양품. 공덕으로 진리를 향하는 10가지 길. 첫째가 뭐죠? 구호 일체의 중생 이 중생상 회양. 두 번째, 세 번째, 등 일체 제불 회양. 네 번째, 지 일체처 회양. 다섯 번째, 무진 공덕장 회향, 여섯 번째, 수순 경고 일체 선근 회향, 일곱 번째, 등수순 일체 중생 회향, 여덟 번째, 진여상 회향, 아홉 번째, 무방무착 해탈 회향, 열 번째, 등법계 무량 회향. 그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회향이 얼마나 멋있는지. 오늘은 이제 십지품인데, 이 십지품을 행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몸은 정멸 도량, 응? 법 보리 도량, 즉 깨달음의 장소인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몸은 떠나지 않고 명상에 들은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저 천상 욕계 육천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 타화천입니다.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보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그죠? 해볼까? 욕계 육천, 천상의 세계, 우리 인간보다 높은 세계에 있는 가까운 하늘이 사천왕천. 무슨 천? 그 외에 도리천. 일명 제석천. 또는 삼십삼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가 야마천. 그 외에가 보솔천. 그 외에 화락천, 그 외에 타화천. 이 여섯 개의 하늘을 육욕천 그랬죠? 표도 나와 있었죠? 그중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어디 정멸도량, 법보리도량 또는 깨달음의 장소 보리수나무를 떠나지 않고 육신은 가만히 명상에 들어있는데 정신이 어디로? 맨 먼저 도리천으로 가서 십주품을, 또 야마천으로 가서 십행품을, 또 보솔천에 가서 십회양품을, 또 어디 타화천에 올라가서 십지법문을. 그죠? 타화천에 대한 간단한 묘사가 우리 교재 218쪽에 나와 있죠. 그죠? 타화천에 이제 자재천 그러기도, 그 타화자재천 그러기도 합니다. 타화란 말을 들으니까 조금 생각이 타화, 타인의 공덕을 내 것으로 바꿔버려. 요즘 말로 하면은 그 글로벌에 요즘에 그 기업 사냥꾼들 있잖아요. 응? 삼성, 현대 괴롭히는 게 엘리엇이라는 회사 근데 있죠. 또뭐 전에 뭐 뭡니까? 론스타. 우리나라 IMF 때 외환행 팔아먹었잖아. 론스타가 사가지고 몇년 굴리고 있다가 몇배 받고 팔아 대팔잖아. 그죠? 알고 있죠? 그런 게 쉽게 말하면 기업 사냥꾼들이야. 그런 게 많죠. 유럽이나 미국에는 그렇게 해서 돈번 사람이 굉장히 많아. 우리가 알고 있는 잭 웰치 이런 사람들, 그죠? 투자가, 소로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타인이 땀을 내서 애써 만들어 놓은 공덕을 지껄 만들어 버려. 왜? 천상에 오래 있으려고. 어? 타화천은 인간의 16,000년이 하루야. 근데 16,000년 살아. 얼마를 사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그 세계는 너무 즐겁기만 하고 할 일이 없고 좀 지루하겠더라고 보니까. 어? 인간 세계가 재밌을 것 같아. 다이내믹 하잖아, 그죠?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할지도 몰라. 예? 긴장 안 하면 그냥 당하고 살아야 돼. 예? 그죠? 그런데 그런 세계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편하고 행복해하고 깨을러 터졌겠다, 그죠? 바꿔 말하면. 그래서 부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법문사로 가신 거예요. 뭐 하려고?
깨우쳐 주죠. 그러니까 천상에 올라간 이유는 도리천도 그렇고 야마천도 그렇고 도솔천도 그렇고 타화천도 그렇고 그런 세계 중생들도 예? 복을 쌓거나 수행하지 않으면은 복이 다 떨어지면 다시 윤회한단 말이에요. 윤회. 윤회가 끊어진 세계가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풍선 바람이 올라가잖아요. 바람 빠지면 떨어져 안 떨어져? 우주선 올라가잖아. 쏘아올리잖아. 그죠? 그러다가 대기권 벗어나면은 마음대로 돌아불잖아. 그죠? 통제가 안 돼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런 천상세계 사람들도 천상세계 중생들도 뭡니까? 복을 무진장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복을 쓰는 것은 마치 기름처럼 에너지처럼 한계가 있는 거야. 그게 딱 끝나면은 자기 업 지은 대로 따라서 윤회하게 되거나 헤매게 돼. 또는 지옥 갈 수도 있고 그러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깨워주려고 일부러 천상세계 가셔가지고 법을 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바라밀다를 행하세요. 기본 법문은 10바라밀다. 10가지 바라밀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나라들은 자료 가운데 맨 뒤에 보면은 하나 넘겨보면 육바라밀시가 있습니까? 춘원 이광수 씨가 불교를 나중에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시를 썼더라고. 육바라밀을 멋지게 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육바라밀 시, 님에게 시작. 님에게 아까울 것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웁니다. 님에게 보이거죠? 애써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혜를 배웁니다. 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웁니다. 자나깨나 실세 없이 님을 그리워하고 님 곁으로 도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웁니다. 천하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님만을 삼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을 배웁니다. 내가 님의 품에 안길 때 기쁨도 슬픔도 인과 나의 존재도 잊을 때 거기서 나는 지혜를 배웁니다. 아 이제 알았노라. 님은 이 몸에 바라밀을 가리키려고 짐짓 애인의 몸을 놔두신 부처님이시라고. 이 시 제목이 이제 다른 말로는 애인이야. 애인. 애인. 근데 육바라밀을 정말로 역시 문학가답게 잘 이해를 했어. 이분이 처음에는 말이죠. 당시 일본 유학 갔다 온 신세대 문학가, 신세대 문인이잖아요. 응? 굉장히 멋졌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유학 가가지고는 당시 유행이 또 서양 기독교를 많이 아는 거야. 응? 나중에 다시 불교를 알게 되면서 불교로 돌아오면서 오뇨대사라는 소설을 쓰고 무정, 흑, 또 조신의 꿈, 꿈이라는 영화 몇 번 나왔죠. 응? 그게 삼국에서 나오고 있는 조신의 꿈을 영화화 만든 거거든. 소설한 거거든. 그거 같은 것도 쓰고. 또 우리 그 불자의 길 보시면은 청복가 있어, 청복가? 근데 노래가 이제 보면 많은 경우에 좀 틀렸더라고. 여기 보면은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의 어르사 사자후를 합소서 감노법을 주소서 예디년을 이어서야 입고서야 근데 CD는 자꾸 이어서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입고서가 맞아. 이게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 법문 설해달라는 그 경구에도 뭡니까? 낡은 믿음 버리고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예디년을 잊어버리고 그런 말이야. 버려버리고. 이게 이광수 당신의 기존에 있던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거든. 이해되십니까? 낡은 믿음 버리고야. 이어서가 아니고. Understand? 이게 이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말해준 겁니다. 이광수가 바로 자기 이게 부처님 경전도 많이 역시 지식 있는 사람이니까 많이 봤겠지만은 또 자신의 현실도 반영을 한 거야. 그래서 예리년을 과감하게 잊어버린단 말이야. 잊고서. 새 인연, 진리의 인연을 믿는다. 이해되십니까? 거기에 맞는 거 앞으로도 이 부분 부를 때 어떻게 이어서 그래야 돼? 입고서 그래야 돼? 입고서. 오, 진짜로? 네.
잘 들어봅시다. 그죠?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했다고 하셨을 때에 이 사람 역시 문학인으로서 표현을 잘했지. 그죠? 이해되시죠? 자, 바로 이 육바라밀을 또 하엄에서는 십바라밀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바라밀 행을 가르치려고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러 간 겁니다. 누가? 부처님께서. 찾아가서 그 오지도 찾아가지만은 오지가 아닌 행복한 세계, 복이 넘쳐난 세계 찾아가서 일부러 찾아가서 법을 설하는 게 뭡니까? 부처님 자비거든. 그런 사람도 복을 지을 필요가 있는 거야. 놔두면 어떻게 돼? 나중에 복이 다 기름 떨어지면 떨어져가지고 윤회하고 지옥 갈지 모른단 말이지. 그게 바로 부처님의 자비심. 그러니까 선진국가서도 포기하고 후진국가서도 하고 때와 장소 안 가리고 직접 가셔가지고 중생 구제할 대상이 있다면 찾아가서 법을 설해서 구제하는 거죠. 멋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배웠으면 이제 앞으로 은퇴하거나 정년하면 할 일 없다 하지 말고 어떻게? 목탁도 배우고 연불도 배워가지고 어디? 교도소도 가고 요양원도 가고 군부대도 가고 그죠? 봉사하면 멋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타화체인인데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 빠삐용 봤어요? 들으는 봤어요? 빠삐용? 그 말이 어느 나라 말일까? 프랑스 말일까? 어원은 인도에서 마왕을 빠삐아스 그럽니다. 거기 나온 말이 이제 유럽으로 가면 빠삐용이 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마왕 파순이란 말이 빠삐아스란 말을 엄마 따서 파순 그런 거거든요. 부처님이 마지막 깨달으려고 할 때 못 깨닫도록 방해한 사람이 누구야? 파순이잖아. 빠삐아스. 또는 마라. 다라니에서 다라니 아마라 멀제 마라 나오지 마라. 마라가 바로 악마 그런 말이에요.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지 마라. 악마가 되지 말라 그런 말 하고 있잖아. 이게 한국말이 아니고 인도말이라니까. 마라가. 아마라 멀제 나오죠. 그러니까 인도말이 우리나라 말 되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예? 비마라. 이 비란 말도 분리. 그래서 마라에서 벗어나라 그런 말이고. 아마라. 아는 부정하는 말. 마라가 되지 마라 그런 말이야. 아마라 멀제 비마라 나오죠? 다라니 나와 안 나와? 그래. 그런 말이 전부 다 인도어로 나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마라 그러면 악마짓 하지 말라 그런 말이야. 아셨죠? 그거 하면 악마가 된다. 하지 마라. 아셨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타화체는 타인의 공덕, 타인의 복력을 가지고 내 걸 만들어 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하자면은 뭐냐? 다국적 기업이나 또는 M&A 전문 기업들. 이해되시죠? 그죠? 그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부처님께서 남의 걸 빨아먹으면서 남의 걸 취해서 하지 말고 자력으로 수행도 해보고 공덕 쌓아보고 복도 지어봐라.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거든. 그게 이제 육바라밀을 닦아라. 십바라밀을 수행해라 그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에 올라가서 부처님께서 십지 법문인데 화엄경은 큰 축이 기둥이 두 개라고 했죠. 앞에서는 십지품, 뒤에서는 입법계품. 요 두 기둥을 중심으로 앞에 내용, 뒤에 내용을 이제 편집을 해서 대경, 큰 경전인 화엄경을 편집을 한 거다. 그러니까 화엄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대방광 불화엄경 420년에 번역된 60권, 699년에 번역된 80권, 또 720년에 번역된 40권 이 대본이 만들어진 건 전부 다 훨씬 전부터 화엄경의 별품들이 유행했었다. 저는 한번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십지품도 마찬가지로 십지도 화엄경 대본 화엄경 420년경에 60권 화엄경이 편집되기 전에 이미 이 품이 별도로 별본 경전으로 십지경 또는 십조경 또는 다양한 이름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걸
화엄 학자들이 또는 화엄경 편집자분들이 십지품을 중심으로 편집을 해서 화엄경의 핵심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내용도 다양하고 수행의 핵심이기도 하고 요 내용은 원본 그대로가 인도말인 고대 인도말인 산스크리트 뭐라고? 산스크리트 다른 말로는 버머 산스크리트인데 이걸 분석하면 산스란 말 영어로는 쉐인트 쉐인트는 뭐야? 성스러운 그런 말이잖아 그죠? 스크리트란 말도 인도말 인도에서 온 말입니다 서양 가면은 스크립처라고 바뀌어 뭐야? 기록 그런 말이지 성스러운 기록 맞아요? 쉐인트란 말이 성인 그런 말이죠? 스크립처가 기록 그런 말이죠? 성스러운 기록물 그래서 한자로는 범어 그러는 거예요 응? 서양에서는 성경 그지만은 인도에서는 범어 산스크리트 산스크리트 문자가 말이 있는데 문자가 있어 말은 없고 그래서 인도의 고대부터 법전 베다랄지 그 인도의 힌두교 브라마교의 경전들 부처님 말씀 왕실의 기록들을 산스크리트 범어로 기록을 했는데 그게 십지품이 있단 말이지 또 뭐가 있냐면 뒤에 나오는 간다비화 입법기품이 있단 말이지 이 두 개는 범어가 확실히 있어 그래서 이 두 개가 기준이 돼가지고 화엄경이 핀테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십지품도 말이죠 이것도 보시면은 219쪽 아래 보세요 십지품에 해당하는 독립도 경전으로는 세 종류가 있는데 축복후가 번역한 따라할까 전비일체지덕경 또 그마라지 번역한 십주경 히라들마 번역한 불설십지경 어디 보면 있냐면 표 우리 교재에 38쪽을 봐보세요 몇 쪽 보시라겠어요? 표가 있죠. 화엄경이 성립될 때 되기 이전에 이미 이전에 별행품 하나하나 별도로 따로따로 중국에 와서 번역되었던 품 나와 있죠. 표가 나와 있죠. 도사경, 보살 본옥경, 보살 십주경, 십주 단결경, 그죠? 전비일체 지덕경 나왔습니까? 등목보살경, 요래흥연경 도세경, 그죠? 또, 열애 성기 미밀장경, 마라가경, 불설 십지경 나왔습니까? 이런 거 가운데서 십지경, 전비일체 지덕경, 이런 것들이 이 십지의 내용과 유사한 거예요. 별도로 움직이면서 특히 십지경, 십지경이라는 경전은 화엄경 이전에 중국에 돌아가지고 중국에서 하나의 학파가 만들어졌어. 지론종, 지론, 십지를 연구하는 학파. 우리가 알고 있는 의상대사 알고 있습니까? 의상대사 처음에는 유학 갈 때 말이지 당나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장법사 현장 현장 알죠? 현장법사 그죠? 손오공도 나오고 사오정도 나오고 접하게 나오는 여기 다 불교 용어 알고 있어요? 손 빼고 오공 오공 오원 개공이다 그지? 사오정 오정이야 오정 오정이 뭘까? 오정이 뭐예요? 색, 수, 상, 행, 식. 오온을 오정 그런 거야. 저 8개, 저 빼고 8개는 뭐야? 계율, 8가지 계율. 이해되십니까? 요걸 이제 손은 손씨가 아니고 그래서 원숭이거든. 이게 뭡니까? 오공,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바로 색, 수, 상, 행, 식을 손오공에 비유한 거예요. 원숭이는 어떻습니까? 가둬놓으면 죽으려고 그러지. 나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생각을 좀 고요히 하고 참선하죠. 그러면 죽으려고 하잖아. 생각이 막 튀잖아 이게. 그래 안 그래요? 몸은 쑤시고 아프고 그러잖아. 응? 그죠? 사오정이 오정은 이제 뭡니까? 안, 이, 비, 설, 실, 육정인데 그중에 하나 빼고 오정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눈은 어때? 책 보라 그러면 딴 데 보고 있어. 삿대게 하고 있잖아. 응? 밥도 맘집니까?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주면 맛없다고 나가 사 먹으려고 하잖아.
이게 사오정이야. 자꾸 튀어나가려고 그래. 예? 남이 해준 것은 멋있게 보이고 집에서 먹는 것은 불만이고. 그렇죠? 어려서 안 그랬습니까? 오빠나 언니 옷 물려주면 죽어도 안 입으려고 했잖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집안에 생각하자 그렇게 자꾸 우리가 뭡니까? 안, 이, 비, 설, 신이가 튀어나가는 거야 자꾸. 삿된 쪽으로, 허황된 쪽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지. 그걸 제어하는 건 누구냐? 법사거든. 저는 욕심, 돼지, 욕심, 욕심쟁이. 그러니까 팔계를 가지고 좋아서 바로잡아주는 게 팔계거든. 응? 욕심 많고 썽 잘내고 그러니까 원숭이는 어리석고 오정이는 썽 잘내고 돼지는 욕심 많고 탐진치 아니야 이게. 그걸 갖다가 송나라 때 소설을 만든 겁니다. 실제로 기록은 뭐냐면은 대당 서욕기야. 당나라 때 대당 당나라 때 현장업사가 서욕 인도 가가지고 기행한 기록이거든. 근데 당나라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수나라 때 가다가 잡혀 돌아오고 또 가다 잡혀 세 번 시도해서 성공해가지고 수나라 때 갔는데 인도에 유명한 나란타 대학에 가서 이분이 거의 나란타 대학은 말이야 학생이 만 명이래. 재수생이 3만 명이래. 더 가봤는데 그래서 그 시가 학생만 만 명인데 주변에 요즘 말로 하면 학원이 엄청 많았대. 그 들어가려고. 최첨단 인류대학이니까. 과정이 10년이야. 10년. 어? 근데 회장 선생님이 중국 사람인데 가가지고는 자기 의지로 유학 가려고 갔으니까 가가지고는 통달해버려서 교수가 돼 있었어. 그 말 듣고 당나라 이제 이세민이 당나라 만들어가지고 당나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재가 필요하니까 그때 이제 중국에다가 뇌물 주고 군대 끌고 가가지고 모셔온 거 아니야. 그래서 대당 그런 거 아니야. 지금도 서안 가면은 뭡니까? 대한탑이라는 절이 있어. 거기가 당나라에서 국가에서 모든 지원을 해가지고 경전 번역하게 만든 것이고 그때 현장 스님이 번역해 온 경전이 주로 새로 들어온 경전이 신불교거든 당시에. 구마라지바 스님이 번역한 구불교가 아니고 그때 400년 때 600년 때니까 신불교를 배운 거야. 첨단불교 다시 말하면 신문물.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의상 스님이 출발했다가 중국에 도착했는데 방향이 안 맞아가지고 화엄경 연구하는 종남산에 가버린 거거든. 바로 그분 스승이 지엄이라죠. 지엄. 그 스님 일행들이 그 지엄 스님, 스승이었던 지엄 스님 계통들이 전부 다 지론종 공부한 스님들이야. 십지를 연구한 전문으로. 그 학파들이 화엄경이 다시 690년에 번역이 되면서 다시 화엄경 전체를 연구하면서 화엄종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화엄종은 화엄종이란 말은 당나라 때 좀 뒤에 청량 진관 스님 때 처음으로 화엄종이란 말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지론학파, 화엄학파 연구하는 그룹, 스타디 그룹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번역이 먼저 돼가지고 연구된 게 십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화엄경 전체적인 게 들어오니까 아니, 핵심 알고 있으니까 응? 지엽적인 것 금방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엄경 전체를 연구하게 됐다. 그죠? 자, 220쪽 보시면은 화엄경 이제 주소만 있는데 이 화엄경이 말이지 기본적으로는 발달 순서가 있습니다. 발달 순서가. 응? 맨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220쪽 아래 다섯, 위에 다섯 번은 십지경이 말이죠. 당시에 본생당 가운데 대사, 대사라는 말 나왔어요. 인도 말은 마하바스투라고 그러는데 대사라는 그 본생담 속에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 이야기 속에 십지 이름이 나와. 응? 이름만 나와 이름만. 그러다가 이제 요거 이제 지나가지고 다시 반야경, 반야경 우리가 반야경 그럼 반야심경 압니까? 금강 반야경 압니까? 이건 반야경 600권 반야에 비하면 조그만 거고 반야경 큰 것은 대본은 600권이야. 80권 화엄보다 몇 배가 길어? 그죠? 또는 8천송 반야, 10만송 반야, 반야부가 엄청 많아. 반야가 중요하단 말이야, 반야가. 어? 그래서 이런
반야를 연구하는 게 이제 삼론종인데, 그죠? 반야부 경전에 십지 이름과 설명이 나와. 이게 반야부 경전은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 사이에 이루어진 기준들이. 그러니까 화엄경보다 빠르게는 300년 빨라. 어려운 이야기 같은가? 화엄경 만들기보다 300년 빨리 십지 이름이 나와. 설명도 나와. 십지 이름과 설명이. 보살행이란 말이지. 바꿔 말하면. 그러다가 또 보살 본호경에 또 나와. 그게 이제 조금 이름이 바뀌면서 해설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그게 이제 화엄경 십지품에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나와.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가끔 그 십지에 대해서 막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장 스님 이후로 유시각파, 유가행파, 유시각파라고 그래. 거기서 이 십지를 복잡하게 막 번뇌에다 비교하고 하면서 체계화되고 도표가 만들어지고 철학적으로 연구를 해. 그게 이제 유가행 유식파에서 합니다. 자, 십지에 대해서 조금 보시겠는데요. 자, 224페이지. 금강장보살 십지를 설하다. 따라가 금강장보살 십지를 행하다. 십지를 설하다. 설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응? 그죠? 보시면은 십지 따라가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은지. 요 지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당나라 때 예? 해광 스님은 워낙에 이제 그 뛰어난 수행하신 분인데, 수나라 해광 스님은 십지를 설하면은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예? 올려는 많이 가물었잖아, 그죠? 해광 스님 계셨다 그러면 십지품 독송하러 가면 비가 다 내려버려. 근데 비가 많이 내리면 안 되겠지. 적당히 내리는 거야. 촉촉할 정도로. 또 이제 당나라 때 믿을 때는 승범이라는 스님은 매일같이 십지품을 하루에 한 번씩 읽고 독송을 해. 양이 꽤 많은데 하룻밤 읽기 좀 벅차거든. 얼마나 빨리 읽으냐면 랩 수준으로 하룻밤 읽어야 돼. 랩 수준으로, 그죠? 근데 요 본문을 듣고 있던 지나가던 올빼미가 독송할 때마다 다 와서 듣고서는 끝나면 날아가. 매일 밤 그렇게 해. 그리고 본 사람이 있어. 그래서 기록해 놨어. 이적이 많아. 또 이제 많은 스님들이 십지경을 통해서 말이죠. 독송하면은 방광을 하게 돼. 방광도 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십지품 매일 같이 한번. 그죠? 근데 이 십지품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화엄경의 내용을 책에 좀 부족해서 프린트물로 내가 가져왔는데, 이 프린트물을 혹시 더 이제 안 받아보신 분들은 우리 정각사 홈페이지에 법문 방에다가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 열어보면 다 들어있어요. 이 부처님이 십지품은 이제 금강장. 금강 많이 들어봤다. 그죠? 금강산도 있고, 금강경도 있고, 그죠? 금강경, 왜 금강경인지 아세요? 금강경? 금강의 뜻이 인도말로 바지라야, 바지라. 근데 금강경 제목 해석을 하려면 많은 분들이 해석을 잘 못해. 예? 자, 우리 불자의 길 금강경 피보세요. 말 나왔으니까. 예, 금강경, 그래서 요즘 우리 이제 한글로 금강을 바지라인데 번역하면 다이아몬드 또는 견고한, 그래서 확고한 지혜의 완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금강이란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가 금강처럼 단단하다. 여러분, 고정관념, 바꿔 말하면 고집, 죽어도 안 바뀌지.
죽어도 안 바뀌지. 그죠? 죽었으면 죽어도 안 바꾸지. 예? 이게 번뇌고 아집이고, 그죠? 상이라고 그래, 상. 예? 목숨을 줬으면 줬지. 내 거짓 못 바꿔. 내 주장 안 바꿔 한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신념이라고 그러기도 해. 근데 바꿀 생각하면 시대가 달라도 그게 신념일까? 자, 통일된 상태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해 안 통해? 통일됐는데, 그죠? 배고픈 시절에, 아이고, 마음대로 먹어봤으면 이게 통하지만 지금은 통해 안 통해? 그죠? 지금은 양이 적더라도 귀하고 맛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권력 가져본 사람에게 나도 좀 권력을 가져봤으면 안 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념이라고 하는 것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유연할 필요가 있어. 이것이 경에서는 아상 가지지 말라 무아상, 인상 가지지 말라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야. 조금 우리가 좀 부드러워지면은 훨씬 좋을 때가 많아. 이해되십니까? 변절하란 말, 변절하란 말이 아니고, 변절이 아니고, 조금 유연성 있게 생각을 해보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그 단단하고 확고한 번뇌를 깨부시는 벼락경전 뜻도 있는 거야. 벼락 뜻도 있는 거야. 금강처럼 단단한 벼락을, 벼락이 얼마나 온도가 높겠습니까? 녹여버리겠지. 그죠? 그런 벼락처럼 그 단단한 번뇌를 벼락치듯이 쳐가지고 끊어내가지고 그걸 없애주는 실천의 경전 금강경. 또 하나는 이제 확고한 지혜를 가지고서 신념을 가지고 바람을 따라 행하면은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경전. 금강경 제목이 보면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핵심은 바람일다입니다. 바람일다, 육바람일, 십바람일 통해서 아무리 확고한, 견고한, 단단한 번뇌 상이라 하더라도 그걸 바람일 통해서 녹여낼 수가 있다. 그죠? 또 이제 확고하게 바람일을 수행하게 되면은 그런 번뇌가 다 사라지기도 한다. 그런 번뇌를 떠나버릴 수가 있다. 뜻이 바로 금강 반야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우리가 읽고 실천하면 누가 된다? 부처가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강 반야 바람일이 가장 존귀하다 말한 게 바로 실천했을 때 이야기지 애워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애웠다고 자랑하면 51점. 어떻게? 실천했을 때 100점이다. 아셨죠? 그래서 자, 그 금강장 보살이 십지를 설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부처님께서 타와 자제천국 만이 보장전에 큰 보살 대중과 함께 계셨는데 그때 계실 때 안욕 따라 삼맥삼불 물러나지 않고 이렇게 진리의 세계에서 물러나지는 보살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처님 공양하고 섬기고 하던 보살들이 예? 가장 많은 보살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금강장 보살이 우두머리 상수가 돼가지고 그죠? 응? 부처님 실력을 받아 이 실력을 받아가지고 따라할까? 보살 대지의 광명 삼매. 보살 대지의 광명 삼매. 그 삼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이제 부처님 이제 불자들에게 모인 대중들에게 법을 설합니다. 그 많은 경우에 장자인데. 장자 아니고라도 수많은 보살이 모여 있습니다. 금강장 보살, 법장 보살, 해장 보살 뿐만 아니고 공덕장 보살 모여 있는데 수많은 분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금강장 보살이 십지의 이름을 먼저 말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보살의 원은 잘 결정되었고 섞임이 없고 볼 수 없으며 광대하기 법계와 같고 끝없기 혹은 같아서 오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르며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하여서 일체의 중생을 구호하며 일체 부처님의 헌염함이 되어 과거인지 미래로 부처님의 지혜인 지혜. 지는 십지, 보살의 단계. 지자의 설명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땅, 대지.
하나는 단계, 하나는 이제 우리가 수행에 올라가는 경지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땅이란 말도 있고 대지 또 단계란 말도 있고 그죠? 거기에 들어가는 이라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 마치라고 하는가 하면서 열 가지 말합니다. 이 십기는 그죠? 열 가지가 있는데 과거니 미래의 부처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또 미래의 부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어? 따라할까?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은지. 이렇게 말씀하고는, 그죠? 말씀하고서는 가장 묘하고, 어? 이제 뭡니까? 이 기묘한 그 가르침을 왜 이름만 말합니까? 하고 내용을 말하니까 그냥 넘겨보시오. 그냥 보살이 뭐라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이 보살이, 그죠? 보살들이 행하는 십지의 일은 가장 높고 부처님의 근본임으로 드러내고 분별하여 설명하기란 어떤 각오 희유하여 매우 어렵다. 정말 말하기 어렵다. 이건 부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 미묘하고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생각을 떠났고 마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부처님 경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이들이 아득하여 들어도 모르고 의심할 것이다. 의혹이 많을 것이다. 응? 여러분들은 뭐냐? 이름만 말해주고 해설해주면은 보살이라 하더라도 까마득해가지고 못 알아듣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고 의심만 할 것이다. 또는 이제 나는 아직 부족해서 못 하겠다. 그러고 포기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름만 말하는 것이다. 응? 드리려는 마음이 금강 같고 부처님의 수승한 지혜가 지혜를 깊이 믿으며 이 마음 자리에 나라는 생각, 아까 나라는 생각이 있죠. 아상.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다 버리셨나요? 아상 버렸어요? 아직 못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지, 말을. 생각이 없,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이렇게 수승한 법을 듣고 들을 수가 있다. 부처님 지혜가 가장 거룩해 헤아릴 수 없음을 내가 아나니. 허공에 그려놓은 그림과 같고 허공에 그린 그림을 볼 수 있을 수 없어요. 잡을 수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어렵다. 공중에 부는 바람과 같이 모양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 사람 이치에 알만한 사람 없기에 내가 침묵하고 그 내용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죠. 허공에다가 꽉 차게 그린 그림을 볼 수 있을 수 없어. 못 본다 그죠. 응? 바람 못 잡지 그죠. 그처럼 이 보살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확고한 신심, 믿음,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세 번, 네 번에 걸쳐가지고 어? 금강경 보살은 못 알아들으니까 안 하겠다. 해탈을 보살 등 보살들은 설에 달라 옥신각신합니다. 세 번씩 이야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 계속 줄였는데 이게 부처님께서 이제 왜 계시면서 광명으로 어? 광명으로 보살력 연명이라고는 미간 백골에서 나는 광명을 가지고 비춰주면서 그죠? 부처님의 실력으로 개송을 말합니다. 불자들이여 부처님의 실력 받들어 부처님 가장 좋은 법장을 열고 여러 지혜 넓은 지혜 미묘한 행을 부처님의 실력으로 자세히 말하라. 부처님의 실력으로 가피하시면 법보가 그 다음 그 마음에 다 들어가고 부처님의 청정한 행을 차례로 이루어 부처님의 열 가지 힘을 구축하게 되리니 말하라. 중생을 중생들이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말하라. 이게 그냥 보살에게 말이죠. 비록 못 알아들어도 한 사람이라도 에? 들으려고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처럼 그죠? 들으려고 한 사람이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알아듣는다면은 설에 주어라. 망설이지 마라. 그러고 힘을 실어주잖아. 그죠? 그래서 금강경 보살이 이제 설합니다. 그래서 그 보살이 대중에게 청정한 믿음을 더하게 하려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십지에 대해서 이제 설한 이유를 말하는 거야. 응? 거룩한 부처님의 도 현묘하고 묘하여 알 수 없는 일 생각을 해도 생각을 벗어나 있고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것 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 멸하지도 않아 성품이기도 하고 항상 고요해서 이 세 성품 본래부터 공적하여서 둘도 아니오 다하지도 아니하나니 여러 가지 갈래에서 벗어났으며 열반과 평등하게 머물러 있어 고요하고 정멸한 것 부처님의 행 말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라고 했다? 불가설. 불가설. 들어봤죠? 그죠? 예. 네, 그죠? 할 수가 없는데, 그죠?
허공에 날아가는 새의 발자국은 말할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들어 설명하리니 그들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받들어 들으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 법문 듣고 깨달아서 성불하시라라고 금강보살이 열 가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십지품 내용이 이제 다양하게 스케일이 크게 등장하는데 그의 내용이 이제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 225페이지 보시면은 가운데 따라 할까 십지는 225쪽 가운데 십지는 바로 부처님을 낳는 근본이요 부처님 지혜의 근본이 된다. 그죠? 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 보살이 부처님으로부터 부처님들이 너무 금강경 보살이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정수기 머리를 만져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또 미가한 백호가 나와가지고 빛을 비춰주면서 참 잘한 일이다. 응? 한 사람이라도 들으려고 한 사람이 있다면은 한 사람이라도 알아듣는다면 그것이 십지를 설한 이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응원해 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경전 말씀 들으면은 다 모른다 해도 예? 한마디라도 그죠? 법안을 위해서 알려는 사람을 위해서 어? 또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해준다면 그것이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십지가 설해진 것인데 이 십지에 대해서는 이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만 더 보시면은 224쪽 보시면은 십지설한 이유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살 아래 보면은 그 두꺼운 글씨가 있죠. 경전의 말씀 읽어볼까요? 보살 시작. 보살 십지의 처음과 나중을 얻게 하고 보살 십지의 차별한 모양을 사실대로 말하게 하고 두루 법을 각각 분별하게 하고 결정한 지혜의 문에 잘 들어가게 하고 머무는 것에 따라 두려움 없음을 차례로 나타내어 말하게 하고 큰 변제의 지위에 머물러 잘 결정하게 하고 모든 것에 두루 이르러 마침내 깨우치게 하려는 까닭으로 십지의 내용을 설해준다 했습니다. 자 쉬는 날 쉬지 마시고 읽어보시고 오시고 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수업 들으면 훨씬 더 귀에 잘 들릴 것입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합니다.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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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도 평화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 제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도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 오늘부터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기도 정진 수행하여 금생에 성불하겠습니다.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자, 스님 감사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도반님 감사합니다. 도반님 성불하세요. 자, 박수 감사합니다.